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저희 바이오슬립센터 카페에 있는 저희 고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소개할까 하는데요. 이분이 저를 안 거는 한 4, 5년 전에 우리 카페에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미 구골이 때문에 힘든 거는 군대 있을 때부터 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해요. 뭐 방독면도 써보고 자다가 그런 날벼락을 맞기도 하고 그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구골이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군대는 어쨌든 뭐 20대니까 어쨌거나 그냥 마치고 나왔는데 혼자 사니까 뭐 코를 골아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았던 거죠. 뭐 단지 뭐 이제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좀 불편하지만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나만 잘 자면 돼 라고 하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옆에서 와이프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양압기를 젊은 나이에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분의 얘기가 재밌어요. 이거를 내가 어차피 써야 된다면 이걸 사야겠다.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보험 적용 받는 거를 안 하고 자기가 딱 사서 쓰게 되었다는 거죠. 근데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가 그냥 침대 밑에 처박아 둔 신세가 됩니다. 그래서 결국 각방을 쓰게 되죠. 이걸 쓰느니 내가 죽겠다 하니까 이제 각방을 쓰고 살다가 요즘 또 그 뭐죠, 캠핑이 또 열풍이잖아요.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자연을, 좋은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캠핑을 가게 되는데 캠핑이란 게 각방을 쓴다는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더 커진 거죠. 양압기를 갖고 가서 캠핑장에서 쓸 수도 없고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고민이에요. 그리고 아니 캠핑장 가서 양압기 쓰고 잔다면 그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이번에 또 찾다 보니 매너가드가 나왔네. 바이오가드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됐었는데 매너가드는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오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게 겉보기로는 아닌데 입을 열어보니 혀가 엄청 큰 거예요. 혀가 크면은 당연히 기도가 막힐 확률이 높은데 자, 입을 열어보니 혀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, 입을 해서 벌렸는데 혀 둘레 이빨적이 꽉꽉꽉꽉 찍혀 있는 거죠. 혀도 두툼하고요. 입을 했는데 혀가 접힐 지경으로 그 큰 거죠. 그러면 뒤로 잘 넘어가는 거죠. 그리고 비염이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쉬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어요.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제 입으로 쉬다 보면 혀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잘 때도 쉽게 아래로 떨어져요.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매너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혀 운동을 할 수 있는 텅슬림 요거를 제작하고 또 비염의 문제, 특히 환절기가 되면 병원에서 주는 약 스프레이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뭘 했냐, 코클링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정보를 나눠봤는데요. 계속 연구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바이오슬립센터
바이오가드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